홍성의 명물 하면 단연 새우젓이 손꼽히는데요. 홍성 광천에서 새우젓 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축제가 열리지 못했는데요. 올해 축제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낮고 좁은 토굴안. 굴을 따라 들어가자 차곡차곡 놓인 용기에 뽀얗게 변한 새우젓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천 독배마을 토굴은 40여 개에 달합니다. 광천 지역 토굴의 온도는 14에서 16도, 습도는 85%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돼 새우젓에서 특유의 감칠맛과 깊은 향이 납니다. 온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게 광천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해풍이 불어오고 그다음에 이 안에 온도, 그다음에 습도 이런 게 이제 적정하게 온도가 새우젓이 발효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요. 홍성군은 지난 1996년부터 광천 토굴 새우젓 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축제 기간 토굴 새우젓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코로나와 대지열병으로 인해 축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우젓 산업이 줄을 이루고 있는 광천 지역 경제도 곤두박질쳤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나흘간 축제가 정상 개최됩니다. 4년 동안 축제를 못해서 상인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이 많이 있었고요. 관광객들에는 힐링과 상인들에는 많은 매출을 올려서 경제적인 여건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축제선 새우젓 10% 할인 판매와 배추김치 담그기, 토굴 체험과 장군 행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역마다 가을 축제가 하나둘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광천 토굴 새우젓 축제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